이건 제 물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쓰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 쓸수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한 것보다는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쓴다고?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성인용품?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오동여의 유다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는지 어땠는지 좀 네, 말 좀 해줘. 저는 잘 지냈어요. 네! 뭐하고 지냈어 그동안?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평소처럼 집에서 누워 자고 화장실도 가고 집에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혹시? 2박 3일 동안 이제 집에 이렇게 또 못 들어가게 됐잖아. 방송하러 간다고. 방송하러 간다 그랬어? 응. 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방송한다고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왔잖아요. 응. 어머님이 지금 또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 그치?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저번에 이제 방송한 거를 어머님이 보셨어? 조금 봤대. 진짜 한 3분? 아, 3분 정도? 뭐라고 하셨어? 보고 이제 집에 와서 엄마가. 야, 유담아, 근데. 근데 예쁘네 내 딸 이쁘네 이러셨어? 네,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근데 그 방송하는 그 사람도 좀 훈훈하게 생겼더라 하면서. 아, 그러셨어? 자,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유담 봐봐. 우리 저기 여기 아래 있지? 여기 아래도 쓸 수 있고 저 위도 쓸 수 있어. 뭐 안 돼요? 뭐 막 고기도 먹고 막 뭐 밥도 먹고 막 그런 데야.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바다 보이지? 봐봐. 저기 보여. 바다 보이지? 저기 바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 복층이야? 맞네. 어? 진짜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오! 너무 좋은데요? 바다 뷰거든요 여기? 우와. 따라라라라라.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좁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넓어? 뭐야? 우와! 오! 드랙이 있다. 아, 드랙 있어? 화장대도 있고? 화장실 왜 이렇게 넓냐? 이야, 아니 여기 진짜 엄청 넓네. 자, 이 방은 뭘까요? 청소기가 세 개나 있어? 아, 여기는 못 올라가는 그건가 봐. 아, 못 올라가는 건가?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는 왜 집에 잠겨있지? 잠깐만요. 못 올라가는. 올라가지 말라고. 잠깐만. 잠깐만. 방 하나네, 진짜? 뭐냐?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섭냐? 나 무서워. 계세요? 네. 그니까, 히터도 있고, 여기에. 야! 와, 유담이 좀 센데요? 나한테. 방이 두 개라는데? 방이, 그러니까 이 방. 왜 잠겨있냐? 물어볼게. 뭐야? 핸드폰 요금 나왔어.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통화로 연결되며. 뭐야? 주인 아주머니. 아니 그 영화 기억의 밤이 딱 저렇다니까? 저 방을 못 들어가게.
방 들어가지 말라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살인 사건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놔둔 막 아무튼 그게 있거든요. 아, 빗소리였구나. 나 발자국 소리. 아, 무서워. 야, 이게 무섭냐? 봐봐. 최대 인원 6명, 침실 2개, 침대 2개, 욕실 1.5개야. 야, 전화. 아, 저 방 들어왔는데요. 침실이 두 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 하나가 잠겼어요. 미인이시잖아요. 아, 근데 저희가 아직 막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아직은 아니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아, 그러세요.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 예예 방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오우씨. 진짜 무서웠어 위에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저기 봐봐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봐봐. 아 너 다 졌잖아 바보야. 이야 우와 이럴 스타일 어때? 뭐 말할 때마다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난 좋아. 아 넌 좋아? 여기도 다 싫어하던데? 난 좋아. 아 그래? 귀엽잖아. 저 입! 오리 백숙 먹으러 이제 1분 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안녕하세요.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와. 메뉴 선택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야. 나 처음 봐, 이런 걸. 나도. 신기한 체험이네요. 근데 나 오늘 기뻐. 왜? 형 여행 왔으니까, 너랑. 나도 기뻐. 아, 너 진짜 거짓말 좀 하는 거 진짜 안 꾸며. 아니야. 진짜? 응. 유담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약간 샤가지 없는 스타일 좋아합니다. 맞지? 인정하지? 응. 약간 좀 겉모습도 좀 샤가지 없고 약간 오빠 너 왜 이렇게 이뻐? 너 정말 천사야. 이런 애보다 뭔가 좀 생겼네. 좀 이렇게 톡톡대는 사람 좋아해요. 나도 잘해주는 사람 나. 난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 바뀌었어? 일단 차로 가자. 응. 조심. 자, 시장으로 갑시다, 일단. 오케이? 시간인가 보다. 오늘 그냥 숙소에서 쉬고 내일 할래 그냥? 내일 나와서 통발도 사고 좀 낚시도 좀 해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 게 없는데? 생뚱맞게 과일 같은 거 뭐 도마도나 타임머스켓 이런 거나 살까? 그러면 딸기 골라보자. 오늘 온 거예요? 네. 우와 엄청 크다. 근데 맛있겠다. 조심하자. 네 이거 주세요. 너 잠옷 있어? 없지? 했어. 나 잠옷 하나만 살게. 나 잠옷이 생긴 게 약간 셔츠같이 생겼긴 한데. 그 남자들이 또 환장하는 거잖아. 셔츠가 큰 거야? 슬립인데 셔츠처럼 나온 거야. 아 그래? 나 좀 하나 골라줄 수 있어 혹시? 너 구해와. 나도 내가 구해올게. 이따가 그래서 입기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약간 박진영 느낌으로 진짜 센스 있게 골라주게 하자. 난 벌써 됐어.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지하게다. 일단 저는 이렇게 골랐거든요 여러분. 이거 일단 이렇게 골랐어.
아, 골랐어? 아, 이게 뭐야. 너무 장난. 이런 옷이 왜 필요해요? 저희 잠옷. 잠옷? 네. 완전 편한 걸로. 네네, 편한 걸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방을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아. 열렸는지. 여기 내가 쓰면 되겠네. 일단은 2박 3일 박진우 오동여행 거제도편 네, 오신 것을 네, 일단은 환영합니다. 네.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술 한 잔?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사온 옷이 있죠? 네. 그 사온 옷을 한번 또 입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더 레드지야? 아,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골라준 옷이에요. 와우, 이게 뭐. 아, 바지도 짧아가지고. 아파서 입어볼래?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여자 거였던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게임 숨바꼭질 먼저 한번 해보자. 2층 올라가지 말고 1층 나가지 말고. 자, 여러분이 초를 잘 세주셔야 됩니다. 1분 뒤에 시작을 하고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초를 세주세요. 근데 맞아, 여기서 못 찾는 게 좀 더 이상할 것 같기는 한데. 냉장고 아니라고? 무섭지, 근데? 없는데? 없어요. 침대 밑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어딨어? 아니, 도망간 것 같은데? 1번방 화장실이야. 아까 봤는데? 진짜 없어. 아니, 2층은 안 쓰기로 했는데? 진짜 없는데? 싱크대 안? 아씨! 아니! 아, 되게 힘들어. 잠깐만. 땀나! 오, 땀나! 존나 급하게 이거 다 치우고. 자, 2부 16초입니다. 오래 걸리셨어요. 아, 근데 나 너무 빨리 찾을 것 같은 건가? 여기 마땅히 숨을 데가 없어. 마땅히 숨을 데가 있잖아. 창의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습니다, 이제! 자, 시작!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설마 설마 여기는 어? 뭐 나 여기 또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라 어? 저 문이 열려 있다고? 오케이 잤습니다. 머리가 있는 거야. 빨리 찾아. 왜 이렇게 이뻐? 어? 자, 일단 창의력 싸움에서는 박진우가 승리했습니다. 자, 박수. 제 아이의 노축에적인 별. 여기서 시작을 해. 여기서 둘이 이렇게 날려. 그러니까 여기로 날려. 여기 가장 끝에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약간 그런 게임인 거지. 우리 비키니 사러 가야 될 수도 있어. 어떤 소원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내가 이길 것 같아. 너가 이길 것 같아? 자, 연습 없습니다. 자, 너가 성 할래?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뭘 누는 게야? 갑니다! 도전! 와!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도 탈락입니다. 나. 자. 나지? 어. 한다? 어? 할게요. 어? 뭐 하는 거야? 와! 와! 셀 수 있었는데! 잠깐만! 뭐야? 방금 한 거예요? 아, 잘못 쳤어. 아, 치게 쳤어? 아, 안 쳤어? 아, 그래?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좋아. 역시 정원. 생각보다 살살 쳐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 이게 좀 약간 얇아서, 이게 좀 좁아서, 길지 않아서, 생각보다 좀 적게, 살짝. 아, 진짜 살짝. 자, 과연! 아, 근데 도전 안 했잖아. 아까 도전했습니다. 정말 유리한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2대 0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난 전 세계 사람 난 이거 날 절대 못 이겨 하는 거 있다면 한번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거지? 손으로 만지는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대신 한 손으로만 만지자. 이거야? 10초만 만지자. 자, 5, 4, 3, 2, 1, 땡! 뭔가 스위치 같은 게 있었고 네모났고 길쭉했어. 그게 스위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자 정답. 아, 이걸 못 맞춘다고? 드라이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토르 망치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 못 맞출 거 주는 거야, 여러분. 자, 정답은 스팀 다리미였습니다. 이거예요. 자, 됐습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아, 너무 쉽다고? 아직. 시작! 이거야? 자! 시작! 1, 2, 3. 에이, 너무 쉽잖아 이거. 자, 정답. 일회용 샴푸. 바디로션. 그게 그거지. 이거는 맞는 걸로 해야지 여러분. 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난 이걸로도 머리 감아요. 드라이기나 스팀이나
스킨이로 드라이 할 수 있잖아. 이건 너무 억까다. 자, 거저줍니다 이거. 이거는 솔직히 인정? 자, 5, 4, 3, 그립감이... 2, 1, 1! 자, 그만. 자, 이거 뭐... 그립감이 뭐요? 아, 야, 좀 오지 마! 이건 제 물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쓰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한 것보다는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쓴다고? 아니,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정답! 하나, 둘, 셋! 성인 영수? 니베아, 이거 겨드랑이에 그 땀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성인용품이 될 수가 있죠? 상대방을 위해 쓴다 했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땀 냄새 나면 상대방이 불쾌하니까 상대방을 위해 유담아. 이 게임 넘어가? 아, 그럼 넘어가? 아, 그래? 근데 그럴 법했어. 약간 느낌이. 특히 이... 뭐 어떤 게임을 하든 이번에는 동점의 기회를 줄게. 응? 2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응? 수련의 법칙 아시죠? 응. 수련의 법칙. 2점짜리 기회. 자. 눈 감고 10초 맞추기. 아, 10초 맞추기? 제일 10초에 근접한 사람. 아, 그거 재밌겠네. 오, 이거 2점짜리? 응.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근접하자! 근접하자! 자, 일단은 좋아요. 아, 보고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보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치? 아니? 자, 오케이. 마지막 게임으로 갈게요. 진짜 공정한 거. 단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하면 안 돼. 난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거 네가 쓰는 거야. 그래서 먼저 말한 사람이 지는 거야.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금지역 게임. 저지야, 보지 마. 안 봐. 이거 할게요. 자, 저는 이거 너무 양아치인가요, 여러분? 근데 성우권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유담이가 말하면 바로 지는 겁니다. 저는 요겁니다.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라는 거를. 네. 자, 됐습니다. 시작. 아, 채팅 안 켜고 하는 거야? 아, 채팅 안 켜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힌트 주니까 보면서 하는 거지 뭐. 어때, 오늘? 소소한 거 같아. 아, 소소? 아, 소소하다? 어때? JINUIA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더불어 살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양아치냐? 잠깐만요. 땡큐. 오케이. 아니.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아, 아니다. 아, 또 여기서 바로 끝내니까 그냥 도전을 외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 대회는 박진우가 네 우승을 했습니다. 자, 뭐였어 너는? 뭐였어? 안 알려줘. 얘 뭐야? 채팅창에서 위아야 형님을 하라고. 위아야? 와, 나 위아야 형님? 와, 그런 것 같더라. 이거 반칙이야. 왜 반칙인데? 아니, 왜 반칙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거를... 그러면은 뭐 시청자들이 뭐 별풍선 쏜 거는 반칙 아니고? 응. 내 얘기 한번 해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 약간 중국 구원법으로 약간 좀 그 씹는 사람. 소리 들리시죠? 맛있는 소리.
이 시간에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참 제 몸한테 미안해요. 어서 앉아서 드세요, 꼬마 아가씨. 콜? 어, 너 먹어봐. 이것도 빨리 먹어봐. 전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하여튼 여러분 각방 혼자 잘 수 있지? 재밌었어 오늘? 왜 울어? 하품했어? 응. 씻고 또 내일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커플이라면 나가 봐봐. 만족하니? 혹시 이런 그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쳐봐. 어울려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이 다니면 안 찍게 할 것 같아?